바쁘시더라도 잠시 후에 여기 오시기 맛있거든요. 그리고 꼭 한 분 한 분 식사 꼭 다 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되게 맛있어서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셔서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민지 씨.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9년 동안 만나면서 언제 결혼하는데 드디어 결혼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오늘 정말 즐겁고 재밌게 결혼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분들께서 이제 뭐 질문 있으시면 손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잠 좀 주무셨는지 기분이 어떠신지? 생각보다는 되게 푹 잤고요. 되게 기쁜 마음으로 잤던 것 같아요. 잠들기 전까지 되게 기쁜 마음으로 잠들고 일어났을 때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또 결혼식에 왔습니다. 하루 온종일 정말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네, 유나 씨. 네, 저는 정말 잘 잤고요. 꿈을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복권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좋은 꿈을 꿔서 복권은 안 사고 오늘 좋은 일 있을 네, 오늘에다가 걸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드시면 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아,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임의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연애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희가 이제 한 2010년 4월 19일 날 시작해서요. 이제 오늘 결혼하는 게 아마 3,135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이후부터는 또 다시 1일부터 결혼 1일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잘 이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은 생각이죠? 그죠. 같이 사귀었으니까 사귄 건 횟수는 같죠. 네. 네, 그러면 시작했을 때나 네. 지금하고 지금 오늘 네. 기분이 어떻게 다르신지?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그쵸 누구나 다 그렇듯 뭐 결혼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없었겠죠. 근데 오늘 이 순간이 또 왔네요. 오늘 아침에 또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오늘 결혼한다, 우리 오늘 유부남이 무녀된다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또 오니까 또 설레기도 하고 내일 보던 모습인데 오늘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색다르네요 오늘.